안녕하세요, 한사입니다. 오늘은 제주 5일째고요. 우도를 들어가야 되는데 역시나 비가 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비가 그쳐서 빨리 짐을 싣고 저희는 밥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오후 TV. 오늘 추울 것 같다고 하고 우도 들어가야 돼서 이렇게 편하게 입어줬고요. 이게 아니가 엄청 기모라서 더워요. 지금 엄청 덥고. 그리고 이렇게 크롭 이랬는데 어떻게 먹고 놀았더니 배가 나왔어. 이렇게 옷을 다 입고 가방, 모자 쓰고 그러고 나갈 예정입니다. 비가 와가지고 추울 것 같아요. 제주도는 바람이 더 부니까 안녕. 아니 비가 갑자기 또 쏟네? 짐 실려고 했더니 어쩔 거야 이거. 아빠 비 실을 수.. 아니 더우냐? 그러니까 짐 어떻게 실을 수 있겠어? 뭐 우산 씌워줄까? 그게 빠르지 않을까? 우산 씌워줄까? 어. 아니 이럴 거면 우산을 나한테 왜 준 거야? 그냥 타라 너네. 알았어. 카나로마트. 우도에 먹을 게 없고 전자레인지 뭐 이런 것도 없어서 식량을 챙기러 잠시 들렸어요. 굳이 이걸 이렇게 세워야 돼? 어. 쓰러져. 안 쓰러져. 먹지 마. 딱 3시. 아, 아프다 이랬지? 잘 먹겠습니다. 짠. 거기서 둘이 같이 먹어. 그냥 녹는데? 씹을 게 없어. 뭔가 이거? 아 이건 찐으로 씹은 게 안 돼? 신기해? 어. 이게 목김밥이야? 이러고 있는데 비 오면 진짜. 근데 다행히 저희가 갈 땐 비가 안 오네요. 갈매기다. 오! 오! 잘 받아먹어. 우리 집 요미도 못하는 건데. 근데 쟤는 게다가 날아다니잖아. 우와, 진짜 많다. 오, 이렇게 나가는 것도 처음인데. 아니 새때 뭔 일이야? 오 새때 막 그니까 까마귀인 것 같은데? 자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숙소 아기자기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저기가 파크인가봐요. 저기가 놀이공원이야? 저거는 놀이공원이고 여기가 설마 이게 매점이야? 뭐 있을 건 다 없네요. 우유가 없네? 우유는 좀 이따 편의점에서 사야겠다. 화장실이 이쁘네. 네,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식은 저희 100% 사장 예약제 운영되고 있고요. 고객님 계실 곳이 지금 1번이거든요. 고객님 가시는 곳은 A동. 비 온다. 아, 비 와! 근데 이거 옛날 거라던데? 요즘에 근데 그 두둥은 뭐야? 따라란딴 빠라바란 나 옛날 사람. 이렇게 거울이 있고 세면대 그리고 여기 화장실 그리고 방 하나랑
오! 이렇게 방, 두 번째 방이 방이 있고요. 여기 이쁘다! 아기자기하고 이쁜데? 여기도 똑같이 뷰만 다른 것 같아요. 거실, 밥, 그리고 뷰! 오! 뷰가 엄청 이뻐. 바다가 근데 잘 안 보인다. 이거 주방. 오! 냉장고. 냉장고는 큰데 미치싸. 이쁜 것 같아요. 좋아 좋아. 이쁜데? 너무 좋다. 마음에 들어요. 짠! 우동옷에 왔습니다. 이쁘다. 와, 맛있겠다. 저희가 시킨 건 땅콩 카라멜, 연유 버터, 그리고 이게 크림치즈, 그리고 이게 초코. 뭐였지? 어쨌든 그렇게 네 가지 시켰고, 음료는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금방 갑자기 또 해 뜨네? 여기 소품샵인가 봐. 아, 위에 올라갔다가 구경. 아니야, 근데 문 닫았어. 문 닫았어. 그니까. 맞아, 깨끗해.
앉아서 쉬다가 런닝맨 보면서 과자 먹으면서 조금 쉬다가 지금 산책로 열렸다고 해서 지금 산책로로 가는 길입니다. 이쁘다. 숙소가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밤바다도 좋고 많이 안 더워서 안 추워서 안 더워서 안 추워서 딱 좋은 것 같아요. 도착을 했어요. 산책로가 돼 있는데 약간 엄청 알라딘? 그런 아랍 그런 느낌으로 꾸며져 있는데 엄청 분위기가 있네요. 오, 여름에는 여기서 물도 나오나 봐요. 이쁘게 엄청 잘 꾸며놨네요. 저번에 왔을 때 여기 공사 중이었는데 이렇게 와보게 됐네요. 좋다. 오, 꽃들의 정원 블루 메가든이라고 하는데 아까부터 꽃향기가 나더니 여기 냄새인가 봐요. 이렇게 블루 메가든. 어두운데? 근데 여기 낮에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낮에 안 연다며. 이게 단 거 같은데? 아, 길이 있네. 여기 여름에 오면 수국이 이렇게 펴있나 보다. 여기 꽃 아직 펴있다. 여기 수국 냄새였나 봐요. 계속 났던 게. 근데 여기 정말 조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조금 보이는데 조명을 끄면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근데 여기 낮엔 안 연다고. 조명을 조금 더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둡고 안 보여서. 불 들어왔다. 와, 불 들어왔다. 아까랑 다르게 가로등이 꺼지고 이게 홀로그램 불이 들어오네요. 와, 이쁘다. 저기서 나오나 봐요. 우와. 이러니 또 아까랑은 또 다른 느낌이죠? 무드 있고 엄청 이쁘다. 되게 저기 반딧불이 날아다니는 그런 효과를 주네요. 한번 이렇게 산책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오! 갑자기? 저희가 초반에 열린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사람이 없어서 한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구경도 다 했고 산책도 다 했으니 집으로래 숙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빠의 야식. 진짜 대박. 소고 라면이랑 오늘은 우도 둘째 날이고요. 훈데르트에 묵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카페를 가볼 거고요. 오늘의 OOTD. 약간 이렇게 파랑색, 흰색, 그리고 붉은색 포인트가 들어간 귀여운 남방을 입어줬고 이렇게 이게 되게 다양하게 코디를 할 수 있는데 저는 리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남색깔을 뭐라고 하더라? 어쨌든 이거를 이렇게 위에 코디를 해줬고 바지는 그냥 늘어나는 바지를 입어줬어요. 되게 핏이 이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미 머리띠를 찾았고 이렇게 준비 끝! 밖에 춥다고 해서 잠바 걸치고 가방 메고 나갑니다. 지금 돌카니에 도착을 했고요. 돌카니 여기는 카드키를 써서 꼭 카드키를 들고 오셔야지 안 그럼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잘못 나갔네요. 그 들어오면 오른쪽으로 나가지 말고 왼쪽으로 또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 이렇게 야외 정원이 펼쳐지는데 여기 앉아서 커피 한 잔 딱 드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저는 커피를 못 마시니 저는 따뜻한 핫초코로 한 잔. 이쁘다. 저게 우도봉인가 봐요. 이쁘다. 이쁜데 너무 춥다. 밖에 앉아있기에 바람이 미쳤어. 파리 초콜릿. 완전 진한 바람. 여기 커피도 맛있어. 뜨거워. 근데 무지 막지하게. 크럼블 쪽. 짬뽕이랑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한번 볼까? 아니. 짬뽕 크럼블 찐아. 밥 먹을 거야. 밥 먹을래. 밥 먹고 싶어. 밥 먹고 가자. 언니 거야? 어, 내 거야. 아, 이게 바질이네. 아, 치즈 여기까지.
먹는 거야. 가지고 안 내리려. 여기도 다 보이니까 다들 이쁘죠? 잘 보이죠? 아주 잘 보이니까 여기서 아 이쁘다. 등대 보러 갔다가 30분을 걸어야 된다 해서 걸었다가는 얼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왔고요. 아빠가 운전면허증을 숙소에 두고 왔다고 해서 가지러 왔고 우도 땅콩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갑니다. 그래도 우도에 왔는데 우도 땅콩 아이스크림 하나 정도는 먹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땅콩 아이스크림 하러 왔어요. 망고 한라봉 수제 땅콩 아이스크림. 나는 한라봉 천혜향. 우도 땅콩 하나랑 천혜향 하나 주세요. 야 한국말인데 무사연 대화가 힘들 거야. 아이고 사진 찍는 거는 관계가 있고 네. 앉아 먹는 거는 1층하고 2층이 있다잉. 호핑은 종길이여잉. 엄청 속여. 뭐 이거 아이스크림 자체가 땅콩으로 삼촌이 만든 거이. 네. 맛있겠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맛있겠죠? 근데 땅콩 가루 날리는데? 어머. 잠깐만. 잠깐만. 내 땅콩 가루. 내 땅콩 가루. 이 선은 한라봉이고 뭔 선은? 나는 그냥 우도 땅콩. 땅콩향 미쳤어. 바꿔 먹어보자. 땅콩 제대로다. 어디로 갈 수 있지 몰라. 한라봉 미쳤는데? 이거 술 하나 먹었는데 그니까 서로 다른 맛이야. 완전 상큼해. 엄마 얘가 짱고소하게 했어. 땅콩이 확실히 고소하긴 하다. 아, 백사장에 왔는데 너무 추워서 저는 차 안에서 찍고 언니 내려갔어요. 아니 땅콩 아이스크림이 너무너무 맛있어. 진짜 싹쓸이 했고요. 정말 아저씨께서 너무 친절하셔서 너무 좋았어요. 우도 아이스크림은 꼭 먹어봐야 되는데 너무 이쁘다. 근데 추워. 지금 손만 내밀었는데도 손이 얼어 죽을 것 같아. 야 손 난 못해. 여기 굿앤구스 있네. 굿앤구스? 아닌데? 국내 치킨. 국내인데? 굿내, 난 저번 파트 굿내 치킨을 굿앤구스로 보는 경향이 있네. 이번 파트? 구비네로 읽었다. 나 진짜. 우리 소금 한 찍다가 날아가는 게 맞는다. 뭐 다 찍겠다, 여기다. 야, 왜 저런 거지? 원사! 오레오 파티 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도 브이로그는 끝이 났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